안녕하세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이종명 프로입니다. 현재는 벤츠에서 단종된 모델이지만 E클래스 쿠페 전신이라고도 불리는 CLK클래스를 아시나요? 벤츠 CLK클래스는 1997년에서 2010년 사이 벤츠에서 제작한 중형 또는 엔트리급 럭셔리 쿠페 및 컨버터블 시리즈입니다. 더 작은 C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고 SLK와 CL클래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중간 모델입니다. 본 소장품은 1세대 모델인 CLK55AMG입니다. 이 차는 좀 더 특별한데요. 1997년 AMG에서 CLK32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 중에 한 대인데요. 당시 F1 경기에서 세이프티카로 사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당시 E클래스에 적용된 속칭 왕눈이 나이트가 인상 깊고요. 스포일러가 없는 게 특징이며 엘레강스한 우아한 라인과 절제된 에어로 룩으로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였습니다. 실내는 그레이톤의 알칸타라 및 가죽을 사용하여 시트나 내장재의 질감은 명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시 동급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움을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은 성인 남자가 타도 편안할 정도의 넉넉한 2인승 좌석이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 룸을 보겠습니다. 엔진은 SOHC 24밸브 V8기통으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배기량 5,439cc에 최대 출력 347마력, 최대 속도 2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AMG의 가장 큰 장점인 배기 시스템으로 배기음 소리도 특징입니다. 이제 차량을 리프팅하여 하체를 살펴보고 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점검을 완료하였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가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식 벤츠 CLK55 AMG를 가지고 주행까지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보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